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마음의 벽을 어무는 시간, 삼양티키 타카. 네, 안녕하세요. 삼양티키 타카 MC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1일 MC 박수재입니다. 식품그룹 유지 프리믹스 팀에서 프리믹스 판매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입사하신 지? 저는 2021년 7월 1일에 입사했으니까 9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입사원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좀 신선하게 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화학그룹장님도 되게 네.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영상이었고 학창시절에 마피아가 또 되고 싶다고 하셨던 게 네.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자, 오늘 함께 할 분도 바로 소통과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최낙현 식품그룹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낙현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그룹장님과 함께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금 짓궂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삼양, 티키, 타카! 타카. 유년 시절 얘기가 참 궁금합니다. 뭔가 동네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일 것 같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뭔가 입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쏙쏙 넣어주던 그런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숫기가 좀 없었어요. 그 동네 심부름도 제대로 못 가는 커가면서 상당히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좀 활동적이었죠. 대인관계도 넓었고 또 도서관을 좀 자주 갔어요. 제가 이제 도서관을 좀 자주 갔기 때문에 네. 시험 기간에는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에 뭐 한 4시 반부터 네. 줄을 서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할까라는 생각에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자치위원회를? 네, 그래서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좌석제를 만들어가지고 6시에 나와도 자리가 없었는데 8시에 나와도 자리가 생기는 그게 좀 보람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친구들과 얽혀있는 나만의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술을 그때도 막걸리를 많이 마셨는데 아침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집에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가 그거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친구들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들도 친구들이 그 누나에 대해서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하고 누나 사이가 그렇게 막 늘상 좋고 따뜻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룹장님은 또 누님 덕분에 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더 원만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누나 사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네. 혹시 그룹장님은 어떤 위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27, 8년 전에 그 형수님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님 또 돌아가셔가지고 조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3명이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상당히 그 조카들을 네. 키우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아내분께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최근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본인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조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뭐 막내가 마흔이 넘었으니까 그렇군요. 결혼하고 뭐 애들 다 낳고 행복하게 살고 나름대로 좀 뿌듯한 감정을 좀 가집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사모님께 좀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미경 씨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잘 견뎌주고 또 묵묵히 내조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하는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고맙고 사랑해. 땡큐. 네. 쑥스러운데. 이 34년 근무하시면서 정말 제가 회사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미래 여기 그룹장님 자리에 또 앉을 야망을 갖고 이 회사에 아이고, 들어왔기 좋습니다. 때문에 선포하는 건가요? 네. 30년 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34년 회사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삼양제넥스가 식품그룹에 통합이 돼서 98년에 별도 법인으로 있을 때 ERP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ERP 시스템이
그렇게 흔하게 도입되지 않은 시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한 1년 정도를 매일 야근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앞에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잔 했던 거 정상적으로 오픈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그 기쁨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퇴근하면서 생맥주를 한잔 했다. 동료분들도 원하셨던 거 맞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부릅장님의 좌우명도 궁금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인다. 2001년도에 제가 인천 1공장 지원팀장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때 파업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방서 역할로 투입이 됐었는데 매일 7시에 출근해서 이제 현장을 갔죠. 생산 현장을.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진심을 좀 보였었죠. 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네. 그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되니까 나중에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얻은 좌우명이 그 진심을 가지고 다하면 뭔가 길이 보인다. 영업사원들한테도 많이 와닿는 좌우명일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거래처를 대하면 거래처도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을까. 혹시 이 멘트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아쉽게도 제가 수재 씨 인사고과 권한이 없어서 우리 그룹장님께서 이제 식사와 술자리를 많이 가지시면서 소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신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오, 순댓국. 네. 우리 순댓국 먹으러 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수재 씨 같은 9개월차 신입사원이 그룹장님 저는 파스타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스타로 가야죠. 파스타로 간다. 네. 저희가 밀가루가 나오니까 제가 면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쉬어가는 코너로 자 말의 yes or no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재 씨를 마루타 삼아서 한번 좋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게 못 도망가게 동의한 매시네요. 같이 밥 먹기 싫은 선배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프리믹스 팀 만세. 오케이. 결과는? 됐다! 모함이고요. 저희 팀은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룹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대학생이 돼도 졸업과 동시에 삼양그룹에 입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오! 근속 30년 됐을 때 뭐 좀 많이 이렇게 금메달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많이 받으셨나 보죠? 저희가 금 9돈 줍니다. 오! 30년입니다. 그 금 9돈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 중에 외모로 치면 내가 탑3 안에 당연히 든다. 아니요. 아니요. 결과는? 오! 진실.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직원분이 있다면요? 식품 지원 PU에 서정배 PU장 있는데 느끼한 부분은 있지만 좀 잘생기지 않았나. 약간 좀 이렇게 90년대 스타일이시군요. MZ세대 직원들, 신입 직원들이 조금은 무섭다. 조금은. 살짝 무섭다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전혀 뭐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서운 건 아니고 좀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렵다.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든지 표현을 한다라는 게 예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요. 아니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다. 결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할 때는 상당히 제가 좀 까다로운 상사에 속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따끔하게 찔리거나 베이신 분이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끔 있죠. 그분들을 향해서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진심은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다 하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그 소통과 솔선수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 정도로
그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조직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질 뭐 이런 부분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식품그룹의 비전 2025에 대해서 그룹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헬스 앤 뉴트리션 분야의 글로벌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알룰로스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바리오 기술 기반의 신소재를 좀 개발하는 등 스페셜티 중심의 그 소재 사업 에 집중하는 부분, 식자재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체질 개선, 냉동 베이커리 좀 확장, 수익성이 좋은 전략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확대, 끝으로 H&W 부분에서는 상쾌하니 넘버원 그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부분, 제2의 히트 상품을 한번 개발하는 노력,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제 물류비 상승 등 이제 외부 환경에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식품에서는 비상경영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정 스프레드, 그러니까 특히 소재 쪽에 적정 스프레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은 판가 인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영업 쪽에서 판가를 인상을 좀 조기에 시켜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캐시플로우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저수익 제품에 대한 턴어라운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전사적 비용 절감 활동, 다섯 번째로 부분이 이런 위기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전사적인 마인드셋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식자재 사업이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전략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판매량을 좀 증대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냉동 생지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4, 5년 정도 됐는데 제품 품질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식자재 유통 쪽에 털어나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룹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삼양은 여기에서만큼은 그래도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강해야 될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룰로스의 효소나 제조 공정의 고유 기술은 상당히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뭐 유통이나 솔루션 개발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학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스킬, 그런 역량도 우리 구성원들이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이제 또 직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의 성과가 좀 그룹장님께서도 체감이 되시는지. 쭉 업무를 보니까 중복 업무나 무용 업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제거를 해서 업무 효율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의 시간을 맥스 1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리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직 그 제한 제도를 한번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과장급 이하로 해서 주니어 보드라는 것을 최근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올 한 해 동안 어떤 걸 이루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큰 욕심은 없고요. 네. 저 사람은 그래도 소통을 잘하는 리더다. 네. 그런 부분 소리를 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식품그룹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업도 스레스홀드 정도는 통과하는 그런 네. 사업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게 희망이랄까 이런 상황입니다. 소통왕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달성하신 것 같고요. 12월이 됐을 때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아, 내가 계획했던 올해의 목표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재 씨는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솔선수범을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까지도 아직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제 밑으로 후배가 들어왔을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자그마한 이벤트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부담 없이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다면 그룹장님께 저 순댓국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많이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양 티키 타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